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네. 불리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이 최근 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중구 예장동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이 최근 종로구 사직동의 캠벨하우스로 이전했습니다. 네, 네. 이 캠벨하우스라는 이름이 낯설기도 한데요. 네. 어떤 곳으로 옮긴 건가요? 네, 좀 낯설지만 그동안의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 이곳을 방문했었는데요. 오랜 세월 캠벨하우스로 불렸던 이 집에는 20세기 초 화강암으로 지은 2층 높이의 양옥 두 채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2019년 우수 건축 자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남감리회 파송을 받은 조세핀 캠벨 성교사가 이 집에 살았었습니다. 1897년 우리나라에 온 캠벨 선교사는 배화여대 전신인 배화 학당을 세워 근대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독립을 위해 싸운 우당과 또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캠벨이 집에서 만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립을 꿈꾸며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던 우당 이회영 선생과 캠벨 선교사가 한 공간에서 만난 셈인데요. 이 우당은 현재 화폐가치로 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선뜻 내놓았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이 심지어 우당은 미국 국, 북감리회 소속 메리 스크랜튼 성교사가 세운 상동교회 교인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기념관이 캠벨 성교사의 집에 깃들면서 감리교인과 감리교 성교사가 한데 모였다 이런 의미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기자님 실제로 가보니까 네.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네, 이 기념관 입구에는 우당 선생의 흉상이 서 있었고요. 마당으로 발길을 옮기자, 도시, 옮겨서 도심 쪽을 바라보자, 이 북악산이 서울을 감싸고 있는 풍경이 압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석조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우당과 형제들의 이야기부터 그의 부인인 독립운동가 이은숙이 쓴 시, 서간도 시종기, 더불어서 여러 점의 수묵화가 차례대로 펼쳐졌습니다. 독립군이 과거 사용했던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권총과 같은 종류의 브라우닝 권총, 권총도 전시돼 있습니다. 이 우당을 비롯해서 여섯 명의 형제가 네. 모두 건국훈장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당 이회영은 독립운동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조판서 이우승의 넷째로 태어난 그의 집안은 백사 이양복을 비롯해 여섯 명의 정승과 두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입니다. 상동교의 상동청년학원 학감으로 일하던 우당은 1907년 4월 비밀결사 단체인 신민회에 발족했고요. 두달뒤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했습니다. 1910년 12월에 일가 전체와 만주로 망명한 우당은. 형제들과 함께 이듬해 5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 무관학교 세운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론 공로로 우당과 초대 부통령을 지낸 동생 이시영 등 6명의 형제들 모두 건국훈장을 받았고요. 2018년에는 부인 이은숙까지 건국훈장에 추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을 할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현재는 임시개관이고요. 어, 다음 달 11일에 정식 개관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고 이색, 이색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기념관 이사장인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우당행의 손자이기도 한데요. 네. 이 강아지만 넓고 포용적이셨던 할아버지의 삶이 기독교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분이 기념관을 방문해 할아버지께서 남긴 정신적 유산을 통해 삶의 지혜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